전세계 야구 삼촌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엉클스와 오토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자, 모여서 화이팅을 다지고 있는 엉클스의 멤버입니다. 1회 초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아주 중요한 그 4강 진출권을 조금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은 보다 4강 진출권을 유리한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코나미가 첫 번째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3구 삼진을 당하면서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자 리젠 조구역 스윙. 자,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계속 던지고 있는 투수인데요. 자, 원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하이볼을 요구해봤고 자, 갖다 맞췄지만 3루 쪽 파울. 자, 약간 느린 볼에 방망이가 따라오면서 연속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오투 이글스의 선발 투수입니다. 등번호는 11번이고요. 상당히 좋은 볼을 던져주고 있는데 3번 타자 대근이 정확하게 타격을 하면서 레프트 앞에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투아웃에 안타를 만들어내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자, 앞에 주자가 없다고 꿀꿀거리면서 항의하고 있는 대근 도루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번 타자는 훈이형이고요. 투볼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면 앞에 1, 2번 타자가 아웃을 당한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 타자 와일드 홀스에 타고 초구부터 공략. 역시나 적극적인 타자 와일드 홀스. 자, 포구가 되지 않으면서 볼 원원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아웃코스 스트라이크 판정되면서 불리한 카운트에서 하이볼을 던졌고요. 3루를 뛰고 있는 퇴근 슬라이딩. 자, 태그가 되지 않으면서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자, 1, 3루에 자, 공을 잡았고요. 1, 3루에 호니 형도 2루를 들어갔습니다. 자, 아주 좋은 카운트 풀카운트에서 걷어 올렸습니다. 자, 애매한 위치에 떴고요. 우익수가 달려 나오면서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잘루 2, 3루. 자, 선취점을 가져가지 못하는 아쉬운 1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1회 말입니다. 자, 엉클스의 선발 투수는 털형입니다. 털형과 야구 삼촌의 배터리. 자, 야구 삼촌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송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오늘은 도루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번 타자는 등번호 13번의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공에 쳤고요. 자, 터령의 글러브에 쏙 들어가서 터령이 약간 화려한 동작으로 1루에서 아웃시켰습니다. 2번 타자는 등번호 2번입니다. 자, 초구부터 공략 파울이었고요. 자, 오늘은 엉클스는 유니폼을 빨간색과 흰 바지를 입었습니다. 자, 여름용 바지인데 가을에 입고 있는 모습 아주 훈훈합니다. 자, 공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3-1 카운트에서 타자가 쳤는데 또다시 털령의 글러브에 쏙 들어가서 주스 땅볼. 자, 가볍게 투아웃을 만들어내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입니다. 자, 0-0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초구는 볼 판정. 자, 두 번째 스윙을 크게 돌려주고 있는 3번 타자. 자, 상당히 뭔가 노련해 보이는 타격 동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약간 깎여맞은 타구가 선상 쪽으로 우익수 리젠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이 약간 빠져나가면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자, 이렇게 장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자, 4번 타자와의 승부. 4번 타자 초구부터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2루에 있기 때문에 자, 높은 볼을 타격이 됐어요. 생각보다 멀리 빠져나가면서 자, 레프트 와일드 홀스가 잡아낼 수 없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장타가 나오고요. 연속 2루타를 허용을 하면서 선취 득점을 내어주고 있는 엉클스. 오토 이글스의 선취 득점입니다. 스코어는 0-1이 되었습니다. 5번 타자와의 승부고요. 자, 원원 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 거느렸습니다. 자, 3루수 훈이 형이 잡아서 2스텝 1루로 길게. 자, 1루에서 자, 볼이 잡았나요? 자, 하지만 여기서 포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출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주자 1, 3루 상황이고요. 자, 원원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밀어쳐서 아, 이게 외야 쪽으로 안타가 나왔고요. 자, 중견수 콩나미가 이 볼을 커트해내지 못했습니다. 공은 외야까지 쭉쭉 굴러가고 있고요. 자, 1회에 예상치 못한 비기닝을 허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 주자는 홈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3루를 돌아서 홈까지. 홈에서 자,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 아,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7번 타자까지 왔고요. 자, 1회에 4실점을 하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진이고요. 자, 이거 투구 내용은 좋았는데 약간 수비 쪽에서 펑크가 난 것 같습니다. 3루수 훈이 형이 다시 잡아서 1루로. 자, 또다시 아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8번 타자 초구에 건드린 타구가 자, 유격수 솔봉 형이 잡아내면서 긴 1회 말을
어렵게 막아내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입니다. 이해초입니다. 1회 말에 4점을 먼저 득점을 한 오투 이글스의 선발 투수의 어깨는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점수를 지키기만 한다면 편안한 리더들 가져갈 수가 있겠죠. 솔봉영 초구를 쳤고요. 자, 1루에서 아웃. 자, 순식간에 원아웃이 되었습니다. 7번 타자 박한마. 박한마는 타석에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좋은 타구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에 한번 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신인. 자, 삼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8번 타자 야구 삼촌. 자, 초구를 건드려 보고 있어요. 스윙들이 다들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초반 스코어 4점이 크게 느껴졌는지. 야구 삼촌 또한 툭툭 건드리고 있는데 왜 밀어친 타구가 자익수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시프트까지 했는데 타구가 라인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야구 삼촌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이라도 하려는 듯 나름 전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조금 빠른 모습. 자, 이렇게 그라운드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한 점을 따라가고 있는 엉클스입니다. 자, 9번 타자 신프로고요. 초구를 받아 때린 타구가 아주 잘 맞아서 강력한 타구가 나왔어요. 레프트 앞으로 빨래줄 같은 타구가 나오면서 출루에 성공합니다. 1번 타자 콩나미. 자, 타순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엉클스 투기에 집중적으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와인드업 자세에서 세트 동작으로 그냥 바로 들어갔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복구 선언이 났고요. 자, 와인드업 준비 자세에서 세트를 가려면 와인드업 자세를 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심프로님은 2루까지 갔고요. 자, 콩남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조금 좋은 볼이 들어왔는데 볼 판정. 자, 투두 카운트에서 헛스윙을 하면서 잘루 2루. 스코어는 1대4입니다. 2회 말입니다. 자, 2회도 마운드는 터령입니다. 1회 투구수 23개, 스트라이크 15개, 볼 8개입니다. 상당히 좋은 투구를 해줬지만 생각보다 실점이 많은 아쉬운 1회의 수비였고요. 자, 9번 타자부터 상대를 하겠습니다. 9번 타자는 투수인데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몸에 맞는 볼로 아쉬운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카운트에서 몸에 맞는 볼은 좀 좋지 않죠. 자, 주자가 스타트를 하진 않네요. 자, 다시 오토 이글스도 타순이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한 바퀴가 돌았을 때 어떤 파괴력이 나올지 살짝 불안한 느낌도 있는데요. 자, 변화구를 툭 갖다 대면서 더블 코스가 나왔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2루에서 1루로 더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6-4-3의 더블 플레이. 자, 순식간에 투아웃을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엉클스인데요. 여기서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쉽게 출루를 내주면 안 되는데 또 몸에 맞는 볼이 나왔어요. 오늘 터령의 릴리스 포인트가 좀처럼 앞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땅볼이 나왔고요. 유격수가 잡아서 2루로 길게. 자, 이렇게 선행주자를 잡아내면서 3아웃 7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3회 초입니다. 3회에도 오투 이글스 선발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투구수는 33개, 스트라이크 21개, 볼 12개로 경제적인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2번 타자 리젠 초구를 받아쳤는데요. 외야로 떴지만 중견수가 자리를 잡고 원아웃. 초구 공략은 잘했지만 생각보다 타구가 너무 높이 떴습니다. 3번 타자 퇴근. 첫 타석에 안타가 있죠. 자, 투볼로 시작하고 있는 승부인데요. 약간의 아까 좋은 타격을 했기 때문에 유인구 위주로 던지고 있는데요. 자, 노려봤지만 파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풀카운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때린 공이 유격수 땅볼이 되었고요.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하지만 아웃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러가 나오면서 출루를 한 대근. 4번 타자 훈이 형입니다. 첫 타석엔 볼넷 출루. 자, 좋은 타구 하나 날려서 분위기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스트 배팅 했고요. 센터 앞에 깔끔한 안타가 나왔습니다. 센터가 펌블한 사이에 1루주자 대근이 2루베이스를 돌아서 3루까지. 아주 좋은 줄을 알고 자, 홈까지 가고 있어요. 자, 수비수들이 집중을 하지 않는 사이에 3베이스를 파고드는 대근의 아주 좋은 주루가 나왔습니다. 자, 5번 타자 와일드월스 초구 공략. 자, 센터 앞에 뚝 떨어지는 텍사스 썩 안타가 나왔고요. 2루에 있던 주자 훈이 형이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점수는 3대4가 되고 있습니다. 추격을 하고 있는 엉클스. 자, 6번 타자 솔봉형. 자, 엉클스는 분위기가 타면 그냥 마구마구 때립니다. 자, 때렸어요 지금. 하지만 또 텍사스 썩 안타가 나오면서 1루에 있던 와일드월스가
에이스 두 개를 가는데 아 여기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추가 베이스까지는 가지 않고요. 박한마 초구에 때렸어요. 외야로. 자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3루자 리터치 해야죠. 3루자 와일드월스가 리터치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엉클스. 자 8번 타자 야구삼촌입니다. 초구를 갖다 때렸어요. 초구를 우중간으로 갈랐어요. 이번에도 야구삼촌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우중간을 갈랐고요. 자 계속 달리고 있는데 2루를 돌아서 자 3루 러너코치에게 홈까지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3루 러너코치가 돌리고 있고 야구삼촌 3루를 돌아서 홈까지 연타석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야구삼촌입니다. 월담을 쳤으면 좋겠네요. 언젠간 치겠죠. 자 9번 타자 심프로. 자 원원 카운트에서 자 원볼 투스타이크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심프로가 걷어 올렸는데요. 좋은 코스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텍사스성 안타가 나오면서 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고요. 콩람이 초구를 바로 받아쳤어요. 자 중견수를 지나치지 못했는데 1루자 2루 돌아서 3루까지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자 3루에서 헤드 퍼스트. 자 그 사이에 콩라미는 2루까지 자 적극적인 주루를 보여주고 있는 엉클스의 타자들입니다. 스코어는 6대4입니다 역전에 성공했고요. 리젠 쳤어요. 외야로 가고 있어요. 자 투아웃이기 때문에 뛰어야 되지만 아 중견수 좋은 수비 나오면서 추가점을 주지 않고 있는 아주 좋은 수비 나왔습니다. 3회 말입니다. 자 3회에도 털령이 올라왔습니다. 투구수는 2회에 많이 줄여놔서 아주 좋은 투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쳐주고 있는 5번 타자. 첫 타석에는 훈이형의 에러로 출루를 했는데요. 타구 방향이 대체적으로 선상 쪽으로 치네요. 자 선상 안타가 나왔는데 자익수 와일드월스가 공을 뒤로 빠뜨리면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웃의 주자를 허용하고 있는 불안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3회 말. 자 쳤어요. 우익수와 땅볼이 나왔는데 우익수가 1루를 선택했지만 조금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주자 1, 3루가 되었습니다. 자 초구를 갖다 쳤어요. 초구. 아 여기서도 약간 와일드홀스라면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기대를 했지만 텍사스성이 나왔고요. 야, 여기서 송구 에러가 나오면서 자 1루 했던 주자를 투베이스를 보내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조금은 아쉬운 수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조금은 집중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털령은 지금 0점이 잡혀서 좋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 수비들만 좀 잘해준다면 괜찮습니다. 아 여기서 또 한 번에 아쉬운 수비. 자 여기서 기본을 하지 않는 동작들이 나오면서 이러면 되겠지 정도의 약간 그런 수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동점이 되고 말았고요. 아웃카운트는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9번 타자의 대타가 있습니다. 대타자가 나왔고요. 대타자는 과연 어떤 타구를 날릴지 상당히 베테랑의 타자입니다. 하지만 스윙하는 걸로 봐서는 3루 쪽으로 칠 것 같은데 투투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낮은 볼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자 3 땅볼이 나왔고요. 훈이 형이 잡아서 홈으로 자 홈에서 자, 태그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는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아직 동점이고요. 자 엉클스가 초공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허용해서는 후반부에 좋지 않습니다. 자 쳤는데 잡아서 홈으로 자 이거를 발로 막아냈어요. 털령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추가점을 주지 않고 끝낼 수 있어요. 툭 갖다 댄 땅볼이 3루수에서 펌블이 나왔어요. 공을 캐치하지 못하면서 투아웃이기 때문에 1루 주자까지 홈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재역전에 성공한 오투 이글스. 스코어는 6대8. 초구를 공략했고요. 유격수 땅볼 6세 잡아서 1루로 자 이렇게 3아웃을 잡아내면서 또다시 긴 비기닝을 허용하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 4회 초입니다. 자 여기서 오투 이글스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포수를 봤던 분이 투수로 올라가고요. 아까 대타로 들어왔던 분이 포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3번 타자 대근과 첫 승부를 하겠는데요. 자 초급볼은 높았고 둘째볼은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유형의 투수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좀 되지 않는 모습으로 스트라이크 볼넷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4번 타자 훈이형 오늘 출루가 좋은데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타율이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4번 타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훈이 형인데요. 그 사이에 대근이 도루.
대근이 지금 엉클스에서 도루가 가장 많은 타자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좀 분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있는 훈이요. 5번 타자 와일드 홀스. 와일드 홀스의 장타가 여기서 터져주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야구를 쉰 지 조금 됐습니다. 와일드 홀스 연습장에서 타격을 할 때는 아주 좋은 타격을 보여줬지만 야, 2루를 견제했는데 2루에서 공이 빠졌어요. 대근이 살을 뺐더니 아주 준족이 되었습니다. 주자만 나가면 날아다녀요. 자, 아웃코스의 헛스윙. 자, 투투 카운트에서 자 멀어지는 공을 따라 나가면서 헛스윙하면서 투아웃. 6번 타자 솔봉영입니다. 자, 3루에 있는 대근을 홈으로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요. 자, 4인 야구는 말공이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합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3루간에 깔끔한 안타가 나오면서 3루자 대근이 편안하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코어는 7대8이 되었고요. 추가 베이스를 노려보는 솔봉형이고요. 7번 타자 박한마. 자, 여기서 다음 타자 야구삼촌으로 연결이 돼준다면 상대팀이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약간 어려운 볼이 왔고요. 2루자 스타트를 했고 자, 지금 상대팀은 타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투 카운트가 되었고요. 투투 카운트에서 헛스윙 삼진. 삼진을 나가면서 잘루 3루.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4회 말입니다. 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엉클스와 오투 이글스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초구부터 쳤어요. 선상 쪽으로 붙었는데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초구는 파울이 되었습니다. 자, 오투 이글스 팀도 상당히 컨택이 좋아 보여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줄 알고 세컨 미트를 미리 들고 온 야구 삼촌이고요. 자, 변화구로 루킹 삼진을 잡아내면서 4회에 첫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터령입니다. 자, 6번 타자 좋은 변화가 들어왔는데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통 다른 팀들은 볼을 잘 스윙을 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거죠. 나이스 볼. 자, 여기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3-1 카운트에서 자, 볼넷이 되었습니다. 출루를 메이닝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터령 조금 아쉽지만 자, 도루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야구 삼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도루를 못 잡아서 그 다음에 열심히 던져보고 있는 야구 삼촌인데요. 자, 몸이 나가면서 변화구입니다. 이번 이닝은 변화구 각이 상당히 잘 꺾이면서 타자들이 컨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아웃이 되었고요. 발목에 맞으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원원 카운트에서 투컷 뗀 게 파울이 되었고요. 자, 유리한 카운트에서 직구를 집어넣었어요. 빠른 볼로 빠르게 승부를 보는 야구 삼촌과 터링의 배터리. 5회 초입니다. 자, 5회 초가 되었고요. 시간상 거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내지 못한다면 엉클스가 패배를 하게 되겠고요. 자, 선두 타자인 야구 삼촌이 지금 공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자, 3볼이 되었고요. 자, 일단은 출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루에 성공하는 야구 삼촌 오늘 100% 출루를 보여주고 있네요. 9번 타자 심프로 오늘 멀티 히트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2타석만에 멀티 히트를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야구 삼촌이 딜레이드 스틸을 했어요. 자, 스킵을 하다가 공이 바운드가 되는 걸 보자 아니 바운드가 되려는 각을 보니까 바로 스타트를 했는데요. 자, 도루에 성공했습니다. 자, 투투 카운트에서 심프로 자,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주자를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망이를 내주면서 투수를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자, 높은 볼을 깎아쳤고 자, 야구 삼촌이 여기서 페이크 동작을 들어가면서 3루를 돌았고요. 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좀 기술이라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심프로님은 2루까지 갔고 동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말공격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됩니다. 점수를 더 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콩나미 아웃코스를 그대로 코스로 쳤어요. 자, 빠졌고요. 그래서 콩나미 그라운드 홈런 칠 수 있을까요? 지금 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익수가 공이 펜스에 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정 2루타가 되면서 콩나미는 2루까지 역전타에 성공했습니다. 2번 타자 리젠 자,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자를 모으고 있고 3번 타자 대근 초구를 걷어 올렸어요. 자,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뚝 떨어지면서 안타 코스가 나왔어요. 리젠이 2루를 밟아야 안타가 성립이 됩니다. 자 2루를 밟으면서 대근의 안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노아운 말루의 4번 타자 후니영 좌중간이든 우중간이든 하나 찢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능할지 아 툭 갖다 댔습니다. 파울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는 툭 갖다 대는 건 안됩니다. 외야로 쳐야 돼요. 좋지 않은 볼은 거르고 두 볼 원스트라이크가 되었고 자 감았어요. 여기서 감아가지고 3루수가 몸으로 맞고 베이스를 잡아서 2루자가 아웃됐습니다. 그 사이에 3루자 콩라미는 홈으로 들어와서 스코어는 10-8이 되었습니다. 자 원아웃 주자 1-2루 자 와일드월스 장타가 있습니다. 월담도 때릴 수 있는 타자예요. 아 몸에 맞는 볼로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원아웃에 6번 타자 솔봉형 솔봉형 초구부터 노렸는데 약간 더블 코스 더블 찬스였는데 지금 2루수 분이 안전하게 1루를 선택하면서 그 사이에 3루자가 들어와서 스코어는 11-8이 되었습니다. 자 주자 2-3루에 7번 타자 박한마 박한마가 나가줘야 돼요. 박한마가 나가줘야 돼요. 박한마가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삼진을 당하면서 야구 삼진 앞에서 또 이닝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5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역전에 성공하면서 최종 이닝을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엉크스가 막아내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최종 이닝이 될 거고요. 자 초구부터 자, 클린하게 안타를 치면서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는 오투 이글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데 초구부터 뛰었고요. 자 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모습. 아 여기서 또 몸에 맞는 볼이 나와요. 여기선 주자를 모으면 안 되거든요. 점수 아웃 카운트를 바꾸는 그런 피칭이 되어야 되는데 자 볼이 빠지면서 2-3루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차라리 주자의 점수를 주고 아웃 카운트를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투구수가 지금 70개 후반 78개가 되면서 피로감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엉덩이 빠지면서 툭 친 타구가 루스 대근의 글러브에 들어가면서 원아웃 아직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아주 베스트적인 상황이군요. 자 3번 타자군요. 초구를 잡고 들어가고 있고 자 몸이 빠지면서 쳤는데 이게 중견수 콩라미가 다이빙해서 잡았지만 다음 동작을 하면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아 이러면서 포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서 안타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11-9가 되었고요. 엄청나게 추격이 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1-2루 자 주자들도 아웃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함부로 뛰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4번 타자 변화구에 들어가고요. 자 2루를 한번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다 실수 한 번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더블 코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2루가 1루로 던지는데 주자하고 부딪혔어요. 자 송구가 빠졌고요. 일단 플레이는 끝까지 해야죠. 자 송구가 빠진 사이에 2루자가 홈으로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야구 삼촌이 송구 주자의 수비방에 어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합의 판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원심 유지가 되면서 스코어는 11-10이 되었습니다. 자 투아웃에 주자 1루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막으면 그래도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바운드가 됐고요. 야구 삼촌이 주자를 진루시키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은 카운트에서 자 주자 뛰었어요. 자 하지만 이 마음들이 급해요. 지금 투투 카운트에서 아 정확하게 맞은 타구가 유격수 키를 넘으면서 이거 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냐. 하지만 자익스 와일드 홀스 어깨가 좋지만 송구 방향이 좋지 않으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막아내야 돼요. 끝내기 안타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장이 또다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자 아 유격수가 잡고 아 몸으로 막았습니다. 외야로 가는 거를 겨우겨우 막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대타가 나왔습니다. 대타 5번이고요. 자 끝내기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폰고를 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컨택 능력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 자 볼카운트가 좋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자 바운드 볼을 헛스윙이 따라 나오면서 투투 카운트 투투 카운트에서 아 여기서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주자는 당연히 뛰겠고요. 주자 스타트 했어요. 쳤어요. 빠져냈고 레프트 와일드홀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와일드홀스가 잡아내면서 자 이 길고 긴 어려운 승부는 무승부로 결판이 났습니다. 자 양팀 다 모두 최선을 다해주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